유마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마경, 무주, 없는 삶, 문수사리 우문, 그로리 뛰어난 스승의 이로움은 또 물음이다. 생사 유외 보살, 생사가 있음의 두려움이 뱉은 침 덮어 언덕에 낳는 민초, 당하소이 마땅히 어찌 곳에 의지하냐. 유마실언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는 말씀에 보살 생사 외중탕의 열의 공덕 지력 보살의 생사의 두려움 중에 마땅히 의지하여 같이 오는 공덕으로 가는 심이다. 문수사리 우문, 그로리 뛰어난 스승께 이로움의 또 물음, 보살 육의 열의 공덕 지력 당어하주, 보살의 바램의 의지함과 같이 오는 공덕으로 가는 심이 마땅히 따름이 어찌 사는가? 답왈 보살 육의 열의 공덕 역자 보살 바램의 의지함 같이 오는 공덕의 힘의 사람은 당주 토탈 일절 중생 마땅히 삶의 법도를 벗은 일체 몰이를 다시 생으로 할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원자 단위의 물질을 합성하여 DNA를 구성, 창조하신 부처님, 엘로힘은 과학기술로 이미 죽은 모든 생명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살아생전의 기억 또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우문 육도 중생 당하소재 또 물음의 바램의 법도의 중생이 마땅히 어찌 곳을 도는가? 답왈 욕도 중생 제기 번뇌 답하여 가로되 바램의 법도는 무리로 나음에서 서는 그 번뇌이다. 이제 모든 인류의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 대체하여 인간의 노동 해방과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이 값없이 제공되고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질병과 늙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죽지 않는 영생의 낙원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우문 욕제 번뇌당 하소행 또 물음에 바램의 도는 번뇌가 마땅히 어찌 곳에 가는 것이냐? 답왈 당행 정념 답하여 가로되 마땅히 가는 것이 바른 생각이기 때문이다. 우문 운하 행어 정념 또 물음에 이르어 어찌 가는 것이 어찌 바른 생각이냐? 답하여 가로되 당행 불생 불멸 마땅히 가지 않으면 나음이 아닌 멸함이기 때문이다. 이 역사는 최후의 심판의 역사이며 이제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완전한 DNA 삭제로 다시는 세상에 나지 못합니다. 우문 합업 불생 합업 불멸 또 물음에 어찌 법이 아니 나음이고 어찌 법이 아니면 멸함이냐 답하여 가로되 불선 불생 선법 불멸 아니 착하면 아니 나음이고 착한 법은 아니 멸함이다 우문 선불 선의 본또 물음에 착하지 않음과 착함은 누가 한 근본이냐?
답하여 가로되 신의 본, 몸이 하는 근본이다. 우문 신숙 위본, 또 물음에 몸은 누가 하는 근본이냐? 답하여 가로되 욕탐 위본, 바라고 탐하는 것이 근본이다. 우문 욕탐 숙의본, 또 물음에 욕탐은 누가 하는 분이냐? 답하여 가로되 허망 분별 위본, 비어 망령된 분별이 하는 분이다. 우문 허망 분별 숙의본, 또 물음에 허망한 분별은 누가 하는 분이냐? 답하여 가로되 전도상의본, 이마가 생각이 뒤집어지는 생각으로 하는 본이다. 이마 안의 뉴런이다. 이마 안의 뉴런 세포가 모든 생각의 사고 분별을 처리하는 생물학적 컴퓨터의 잘못된 정보 처리 결과이다. 우문 전도 상숙 위본, 또 물음에 이마로 넘어지는 생각은 누가 하는 분이냐? 두뇌 컴퓨터의 에러는 고장은 누가 하는 분이냐? 무주 위본, 답하여 가로되 없는 삶으로 하는 분이다. 우문 무주 숙의본, 또 물음에 없는 삶은 누가 하는 분이냐? 답하여 가로되 무주 측 무본, 없는 삶의 법칙은 없는 본이다. 스스로 영원한 육신의 삶이 없다 정하면 없는 삶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문수사리 종무주본 립일체법, 그로리 뛰어난 스승의 이로움을 쫓음이 없는 삶의 본이 선은 일체의 법이다. 스스로가 우주의 의식으로 의식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본을 세울 때 우주적 의식으로 서는 법이다. 이렇게 유마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이 인류 최후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